성취감 성취. 가십시오. 전장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검은 영혼 속이 점점 더 뜨거워져요. 고동치면서요. 안에서 속삭임이 들려와요. 누구든 도마에 불을 붙이고. 전사님 명령 다들 들었나? 나팔을 울려라. 나는 다른 지옥의 군주 아즈모다. 성체에서 봉화를 받습니다. 나머지 봉화도 올려야 하는데 사방이 악마 천지입니다. 강렬한 소리. 조심하십시오. 멋지게 처리했습니다. 종자야.
조끼를 썼다면 아지모던의 전열이 흐트러졌겠지 뭐. 내가. 아, 좋다. 아는 칸스. 독일이던 참이었어. 괴물이 더 몰려옵니다. 기장님, 어떻게 합니까? 모두 들어버립니다. 예수들, 발이 어디를 향해 하는지 모르겠나.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이.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라! 증오가 더 필요해. 준비했다! 진이 없었다.
여기. 분노를 느껴봐라. 더 필요해.
돌아가야 돼. 증오가 더 필요해. 달콤한 것. 지금은 안 되겠어. 복수다! 원정지로 돌아가는 성전사를 한 명 만났는데 그제야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전사들은 제자를 한 명씩 받아들인다. 성전사가 쓰러지면 제자가 그의 갑옷과 성전사단에서의 지위, 심지어는 이름까지 물려받는다고 한다. 첫 세대의 성전사들이 쓰러지자 제자들이 그 신분을 물려받았다. 그러니 200년 동안 계속된 것이다.
부족해도 야만 용사 부족의 복잡한 역사를 거의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덩치 크고 힘센 전사들의 기원은 극히 모호하다. 전설에 따르면 이들은 야만 용사 부족이 이상으로 여기는 힘과 용기와 배짱의 화신인 고대인 불카토스의 자손이라고 한다.